내가 요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. 그게 뭘까? 예전에 쌈디가 같이 회사 대표였을 때 그걸 보고 아니 왜 제가 대표지? 지랄 씨. 이해가 안 돼. 아니 아니 아니. 그 여기에 있는 형님들과 관련 있는. 오. 그래 맞아 100%야. 호동이 이거 뽀뽀. 이걸 그래. 귀여움하고 그치 맞지? 어. 호동이가 이제 나이도 맞아. 꽤 있고 아이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중년인데 왜 저렇게 귀여움에 집착할까? 그치.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야. 과몰입이지. 아, 아니면 뭔가 연관성은 있는데. 그러니까 TV 보다가 아는 형님이 뽀뽀하는 거 보고 가족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어우 징그러워. 나는 내 눈에는 호동이가 너무 귀엽단 말이야. 그래 그거야. 귀여워?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. 왜 사람들이 호동이를 무섭게 생각하지? 나는 너무 귀여운데? 아 그런 느낌인데? 아니 호동이는 언남매의 막내여서 타고난 귀여움인데 왜 사람들이... 아니 근데 아니 눈이 좀 초점 이상해. 아니 나 옆에 있는데 너 부담스러워. 자기도 창피한 건 알아. 그거를 뚫고 나 이겨내는 거야. 아,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하는 거구나. 근데 호동이가 예능 활약상을 모아놓은 영상을 내가 봤어.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. 아, 정답! 왜 이 사람 활약상이 모음집이 있지? 아니야. 이해가 안 돼? 아, 정답! 호동이가 분명 활약을 했어. 하이가 보기에 충분히 귀엽고 잘했어. 근데 그 누구도 강호동을 언급하지 않아. 맞아. 댓글에. 댓글이 없는 거야. 정답! 댓글이 없어. 왜 없지? 아, 야, 없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. 악플. 악플. 악플보다 무서운 게 목걸이잖아. 그렇지. 진짜 유명한 사람은 검색을 안 해. 아, 맞아. 댓글도 너무 당연한 건가? 그걸 보고 호동이는 너무 유명하잖아. 너무 유명하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은 쓸 게 없는 거야. 아닌데, 맞아, 근데 그런 거 같아. 맞아. 너무 그러니까 언터처블이야.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어. 너무 유명한 사람한테 아니다 그 집 아니다. 강호동 유재석은 굳이 이제 언급을. 아니 근데 우리 거 저 딱 말한 타이밍에. 아니 그 저 물티슈 우리 그 낭낭공주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텐데. 아니, 근데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락기남이라는 그 영상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. 근데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영상이 뜨는 거야. 처음에는 왜 계속 뜨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호동이가 귀엽다는 댓글이 있겠지라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무도 그런 언급을 안 하더라고. 아, 그거를 네가 댓글을 본 이유는 하나야, 쌈디야.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려고. 근데 없으니까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. 맞아? 그렇게 된다니까. 아니, 내가 이상한 사람? 네, 나 봐. 나만 이러는 거예요?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귀여움이 아버지가 애교할 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술 한 잔 걸치시고 돌아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는 애교가 없어. 항상 엄하셨어. 근데 뭔가 내가 보고 싶은 아버지 애교 같은 그런 느낌? 아 호동이한테서 그런 걸 느낀 거야. 애교인데 귀여운 거랑 귀여운 척 하는 거랑 그 분별해? 당연하지. 근데 그러니까 웃긴 게 처음에는 왜 귀여운 척이 좀 섞였는데 라고 느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는? 그래서 내 생각에는 50% 50%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귀여운 척을 하는데 그게 귀여워 보이는 거지.